Hip-hop is my life. It's my everything. Hip-hop, yeah.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밥은 팠고? 아, 열심히 팠죠. 아, 저희가 이번에 힙합 콘서트로 돌아왔습니다. 엄청 예뻐. 저희 앳보이 힙합 콘서트. 과연 들어요? 힙합 콘서트요? Yeah, 힙합 콘서트. 이번에 어떤 랩 준비하셨죠? It's 자기소개 랩, you know. 한번 보여줄 수 있어? I will introduce myself. 5, 6, 7, 8. Yo, I will introduce myself, yeah. Hi guys, this is Kai. The hue to the name, to the Kai, to the cut, to the mouth, to the Kai, come on. 야, 그럴 줄 알았네? 나 좀 소름 돋았어. 학생한테 라인을 하나도 안 해요. 어떤 라인을 맞추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 그럼요. 뭐든 있었어. 라인 맞춰서 한번 다시 해주면. 무화를 주제로. 콘서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 투바트입니다. 네 저입니다. 이제 안녕하세요. 네, 소라게 휴닝카입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맞아요. 맞아요. 다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네, 저 있어요. 비니에도 붙여져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에도 있어요. 이게 저 귀걸이도 있어요. 네. 아 진짜? 네? 진짜? 네? 진짜? 네. 진짜였어요? 처음 내 거 아닌데? 팔찌입니다. 그 이 이건 혹시 뭐예요? 여기 이것도 선도 봉자. 봐봐 이게 초등학생 중에도 이거 처음이죠. 아 예쁘다. 이거 봉잔지가 맞나? 여기 비니도 있습니다. 비니 사고 싶죠? 여기 수빈 이거 쓰시면 저부터 야 여기 수빈이도 있다고. 수빈이 여기 있네. 아 비니 있으면 랩 잘해지. 어 비니 있으면 나처럼 랩할 수 있어. 어 근데 수빈 있으면 안 되겠네. 수빈이 형이 비니 있으면 수 비니 비니야? 그 나 예전 했었잖아. 하하하하하하. 아니 콘서트가 앞에였더니 벌써 개그실 내기 물을 났는 걸. 여러분 저희가 콘서트가 이번 주 일요일인데 네. 지금이 화요일이죠. 네 이번 주 6일 5일 5일 정도 남았네요. 네. 그렇죠. 실감이 안 납니다. 네. 저도요. 제가 오늘 런스루를 연습실에서 저희끼리 해봤는데 네. 재밌더라고요. 어메이징. 어메이징하지. 단어로 표현하는 어메이징. 네. 꽤나 긴 시간을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제 의상까지 입으면서 오늘 런스루를 쭉 해봤는데 이렇게까지 긴 시간의 러닝타임으로 무대를 서는 건 처음이었으니까 저희도 네. 오 엄청나더라고요. 이 체력 분배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또 막상 무대를 서면은 그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거의 한 3시간 동안 불사 5초라도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또 맞아요. 막상 또 근데 무대 올라가면 계속 이렇게 좀 힘이 날 거예요. 맞아요. 네. 오시는 분 손. 나. 나. 우리는 합적으로 오고. 저 갑니다. 네. 어쨌든 이번이 저희 투모로우바이투게더로 데뷔하고 보이는 첫 번째 콘서트잖아요. 맞아요. 이게 다음에 하는 콘서트는 첫 번째만큼의 큰 당연히 의미는 있겠지만 정말 이 처음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진짜 못한다. 그래서 뭔가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죠. 네. 그 순간을 모아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너무 멋있다. 근데 우리 말 조심해야 돼. 약간 나 뭔가 말 하려다가도 약간 스포할까 봐 말을 못하겠어. 네. 그러니까. 네. 이번은 저희가 이번에 스포를 전혀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네. 네 저희 액트보이에 액트보이에서는 멋있는 무대합니다. 네. 네 새로운 무대합니다. 네 예 그죠 그죠 좋아 좋아 네 하죠 그쵸 네, 그, 네 하죠. 그 새로운 무대가 제 인정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좋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무대는 전부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다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일단 내가 원했던 건 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원치 않았던 것도 있나요? 사실 그게 더 많긴 한데 장난이고 와
아, 약간 이거 딱 이제 실수할 것 같아. 뭐라지? 시트? 큐시트? 큐시트? 어. 그래. 아, 이걸 어떻게 타임테이블, 타임테이블. 타임테이블. 그래, 약간 그런 거 이렇게 딱 이제 나왔을 때 딱 보고 오, 어떻게 이렇게 괜찮은 건 괜찮은 것끼리 모아놓고 힘든 건 힘든 것끼리 모아놓고 화들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도 저희가 이제 조금 부탁을 드려갖고 군대를 해주셨는데 오, 너무 해도 다행이더라고요. 오늘 맞습니다. 해봤는데 원래 들어갔었으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별 기대가 됩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이게 실제로 좋아. 왔어야 되는데 앨범 앨범 준비보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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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인정. 아무 시간만 먹으면 첫 단군이니까 조금 어 맞아요. 네, 하면 할수록 모아분들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그런 문제들이 좀 아쉬움이 많이 크긴 네. 하죠. 그럼 막 아쉽죠. 막 돌출면서 나가고 막 하고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모아분들 또 목청이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참 조금 아쉽죠. 어, I'm gonna miss MC 수빈. 그런 말 하지 마요. 수빈이 온다고요. 그래서. 아, 표정 안 좋은데? 어, 나는 이 자리를 빌려서 소감을 전할래요? 어, 아니에요. 소감은 거기 가서 하겠. 사실 이제 기사가 저는 뜨는 거가 토요일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뮤직뱅크 막방인 걸 모른 채로 이제 막방을 한 다음에. 다음 날에 짜잔하고 기사가 나온 줄 알았는데 방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제 나오고인 거예요. 어. 수빈이 형이 구석에 있길래 형 어디서 뭐해 몸풀어요 하는지. 괜찮아요 진짜 형 마음 다 이해해요. 진짜 맞잖아. 나 아쉽다. 맞아요. 나 그래도 지금 이렇게 끝나버리네. 신기하다. 그래도 글 봤는데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가 되게 길게 한 편이더라고요. 전 짧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맞아요. 우리 아콩현 씨가 두 번째로 길게 했다고 했었나요? 우리 근데 오 대박. 잘했으니까 아. 오라고 했죠. 그죠. 어. 네. 그런 말씀 듣겠다. 고생했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근데 다음 주 아 이번 주인가? 이번 주 뮤직뱅크 꼭 챙겨보려고요. 저번 주 뮤직뱅크도 제가 본방 사수 했었는데. 어. 근데 우리 밥 먹어야 맞았어요. 맞아요. 밥 먹어야 돼. 뮤직뱅크 보고 있는 거 단톡방에 올려줬더라고요. 맞아요. 보지 말지. 이제 안 봤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 거, 아 이번 주 거는 꼭 보려고요. 이번 주에 못 보지 않을까? 오늘 시간이 안 되지 않을까? 안 되면 저, 야, 저희는 뭔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너네 그때 뭔가 하고 있겠지. 어. 아쉽네. 원래 막방은 다 같이 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도 스케줄이 있어갖고 엠버니를 오지 못할 것 같고. 어. 근데 저도 수빈 형이 뮤직뱅크 MC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 좀 아쉬워. 안 아쉬워. 진짜 아쉬워. 아니, 말이 몇 번을 다는 거지. 왜냐면은 수빈 형이 뮤직뱅크 간 동안 저희는 뭐 큰 특별한 스케줄이 없으면 항상 숙소에서 꿀잠을 자다가 나왔는데. 아 그게 이유야? 네, 이제는 그래도 MC를 하러 가면은 저희도 이제 오전부터 다시 또 안무 레슨을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이제 제가 없는 동안 멤버들이 진짜 공연을 푹 자다가 나왔고 개인 시간을 가졌었는데 진짜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었어요. 네, 공연은 다 같이 고생을 좀 하겠구나. 맞아요. 그런데 뭔가 단체로 여기도 사복이지? 맞아요. 아 이것도 MD 착장입니다. 이것도 MD예요? 아 예. 어때요? MD 착장으로 너 사복인데? 아 아니야 예쁘네. 사복이에요 사복. 어 예쁘다야. 다 같은 옷 입고 있으니까 뭔가 병아리 같아. 약간 뭔가 이게 피지컬 측정기 같은데 약간 이거 좀 어깨 넓은 사람과 좁은 사람이 좀 보이네. 그래서 저 입었어요. 어깨 넓어요? 근데 지금 저 어깨 좀 펴고 있어요. 네. 오른쪽 중량이 넓고 왼쪽 중량도 넓네. 여기서 조금만 더 노란 완전 센 노라면 그거 안 돼. 전에 모래시. 몸 상태가 진짜 좋아졌어 오늘.
저는 오삼 때가 레전드였는데. 왜? 모하면 되는데 모르실걸? 아 그래요? 왜냐면 너는 얼굴에 티가 안 나잖아. 네, 못 받은 거야. 미면 또 진짜 못 받은 거야. 맞아, 진짜로 번거롭다. 아, 나 얼굴부터 많은데. 난 뭐 몸에 살이 조금 붙었으면 좋겠는데 몸에는 절대 안 붙더라고. 그래도 화보 준비하느라 완전 거의 화보 준비할 때. 맞아, 난 GQ 준비할 때. 거의 신생아 내년 나오지 않았나? 엄청 풍겼어, 진짜 신생아 내년 나왔어. 진짜 몸이 진짜 열심히 했어. GQ 하고 찍는다고 거의 두달 동안 몸판이 하나 서 있어요. 자꾸 화보는 좀 진짜 많이 했는데 지키 끝나고 나서 이제 바로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겠습니다. 히딩카의 치팅데이 날 그 뭐지 제가 라면 먹고 있어. 제가 가지고 어? 형 그거 무슨 라면이에요? 나 이거 신라면 이러면 어? 아 나도 먹을까? 아 라면 어쩐지 이러면서 먹을까 하다가 한 종일 또 더 먹어. 맞아요. 아 라면 못 참지 이러면서 아 안 되는데 이러다가 아 근데 라면 꼬투리가 들어오니까 라면 진짜 맛있긴 하더라고. 맞아 너무 맛있어. 이게 컵라면도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끓이라면은 못 따라가는 것 같아. 맞아 끓이라면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봉지나 차이가 확실하지. 끓이라면 먹으니까 더 이상 컵라면 못 먹겠어. 나도 오 이분 닉네임이 이분이라면서 나가를 치길래 나 나마라는 줄 알았어. 읽지 마, 읽지 마, 야, 야, 읽지 마,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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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지 마, 진짜 읽지 마. 와, 야 안돼 안돼 빗자락인데 빗자락. 읽지 마. 와, 영웅이 영웅이. 나. 와, 빗자락이야. 하고 오늘 연습을 해봤는데. 지금 이제 가서 안무 레슨을 하면서 다시 오늘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싫어! 그리고 한 명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왜? 한 명이 조금 많이 캐리해줬잖아요. 내가 몰랐어. 메인 범인. 사실 와 나도 이제 런스를 이제 의상까지 입으면서 쭉 해보는 처음이었으니까 하는데 약간 멘탈이 조금 흔들리더라고. 이게 맞아 숨이 턱 막히니까 특히 연습실은 이제 밀폐된 공간이니까 더 그래서 약간 솔직히 저도 되게 아찔아찔했어요. 많이 떨릴 뻔했어. 그냥 괜찮대. 형 되게 괜찮대. 저도 이번에 런스를 하면서 점프할 때마다 인생의 미개 점프할 약간 안무를 해야 될까 여기까지. 아 진짜 그 오늘 런스를 때 약간 그 놀라운 토요일에 두 번째 그걸 겪었어요. 놀라운 토요일에서도 제가 한번 중간에 나갔다 왔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약간 그 약간 오늘 조금 다른 이제 조금 더 이제 여기까지 말해야겠다. 그래도 투모로우바이 투게더니까 고마워요. 못 가겠어 난. 나 좀 다음 레슨이 조금 무섭긴 하다. 야, 뭐 하면 되지. 맞아. 아, 일단 저만 들어갈게요. 저 들어가고. 아, 너만 빼고 들어와. 멤버들이 왔어야 했는데 저 사라져 있어. 오늘 왔어요? 오늘은 네 명이 살게요. 안 되게 알면서도 약간 하다가 중간 정신 놓게 되더라고. 네, 맞아요. 처음이라서 약간 조금 전혀 안 익숙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처음 의상 리허설 해보는데 당연히 리허설 때 원래 실수하는 거지. 맞아. 그리고 실전 때 잘하는 거지. 실전 때 잘하는 거지. 그러려고 리허설이 된 건데. 그렇지. 하지만 이제 딱 들어가면 자, 휴닝카이 씨 빼고 다 엎드리세요. 문자 알지? 그 잘못한 사람만 서 있는 거 문자 알지? 맞을 때 같이 해볼까요? 맞아, 그렇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 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너무 잘해주시면 돼. 맞아요. 이거 약간 MSG 이거 쏟은 거예요 방금. 아 네네. 저희 케이끼리 농담 많이 쏟았죠. 너무 잘해주시죠. 그래서 좀 미안해 튜닝을. 그러니까 맞아. 짱이지. 불 좀 꺼주세요. 오빠들이 너무 빛이 나서 눈부셔요. 불 끌까요? 안 보이면 어떡할 거예요. 안 보이면 어떡할 거예요. 다시 켜주지 않을 거야.
어야 회원들이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면 누가 먼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아 이거 저번에 제가 태연이랑 V 해보면서 질문이 나왔는데 아 진짜? 그래서 누구 생각했어요 그들은? 저는 저요. 아 그래? 나도 그냥 주니카이는 맨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살아남다가 우승 따르는 거 같아. 주니카야 약간 그 무 맞고 싶었습니다 할 때 그 뒤에서 있으면은 안 걸리잖아. 맞아 맞아. 수빈이 뭐죠? 이렇게 진짜 야비하기 잘 살아남는 것 같기도 하고. 저 그거 생각하긴 했어요. 그 아 아니다. 응? 스포 될까봐? 아 아니야 그냥 첫 번째 게임 관련해서. 첫 번째 게임은 워낙 유명하니까. 괜찮아 스포는 내가 이미 다 하고 왔어. 이게 내가 먼저 줄 거야. 앞에 사람이 있으면 뒤에 사람이 감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쓰러진 사람은 아 이렇게 아아 앞으로 가는 것까지 생각하긴 했는데 좋은데? 그걸 하면 사람이 아니게 될 것 같아서 사람인 걸 포기하게 될 것 같아서 약간 내가 보기에는 일단 우리 둘이 제일 먼저 죽을 것 같고 맞아요 똑똑한 태현이는 한 세 번째까지 살아남다가 너한테 이용당해서 죽을 것 같아 나도 그럴 것 같아 사람 이용당하거나 이용하거나 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 너가 어?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큐빙은 수빈이는 게임은 못하지만 운이 좋아서 그때 살아남다가 끝까지 이제 마지막에 케이가 죽을 것 같아. 우리는 근데 우승할 만한 사람은 진짜 없는 것 같고. 제일 우승 못해요. 사람이 좀 다 순해 갖고 다들. 봉기 머리 자르지 말라는데요? 머리 자르지 말라고요? 저 약간 저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저 약간 청개구리라 갖고 자르지 말라고 하면 지금 바로 자르고 싶어요. 갑자기 막 너무 자르고 있어요. 콘서트 긴장돼 기대돼. 긴장 반 기대. 원래 기대였는데 오늘 런스라고 또 긴장. 긴장이 좀 되네요. 맞아요, 맞아요. 조금 긴장되네요. 아무래도 아 또 이게 막 들었는데 개인 직캠이 이제 또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멀티뷰. 네. 개인 직캠 같은 게 이렇게 따라온다 들었는데 내가 그 긴 러닝 타임 동안 괜찮을까? 걱정이 좀 했었어요. 땀을 미친듯 흘리고 위장을 바로 하고 갈아입는 거죠. 정신이 약간 좀 반쯤 논 상태로 호착이 되고 있을까 봐. 맞아. 한번 잘 붙잡고 있어 볼게요. 저는 자신이 없으니까 만약에 제가 너무 멍 때린다 싶으면 다른 멤버로 봐주세요. BGM을 봤어요. 태현이 정신 못 차리니까 BGM을 봤어요. 막상 막 무대 리허설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 또 너무 열심히 하겠지만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이제 체력 분배도 어느 정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맞아 맞아. 근데 시작하면 야! 너무 처음부터 달려버렸어 우리가. 맞아 맞아. 내일부터는 또 분배하면서 해야죠. 약간 그 학교에서 오래 달리기, 천백 달리기 하는데 처음에 예 달려들고 나중에 걷는 애들 맞아요 그런 애들이 있어 처음에 먼저 도착해가지고 막 장난치고 왜 너 이거 못 오지? 하면서 아냐 하면서 하다가 이제 한 내가 초인팅을 했는데 60만, 70만 되면 아, 나 초인팅 딱 됐는데 그리고 나중에 힘 빠지고 나니까 괜히 민망해서 아, 나 다리 쥐났어 너 118번이었죠? 했었는데 저 완주했습니다 118 118번인가? 왜? 그 118번 이렇게 왔다 갔다 아 그거 말고 나는 아예 운동장 아 운동장 그 셔틀런도 있고 아 맞아 8바퀴 도는 거였는데 잘난 척 했다가 민망해서 다리 지났어 이러고 한번 더 주신 기회 주신다고 하셔서 그때 되게 열심히 했지 준비하면서 조용하다. 아, 제가 최근에 런닝을 뛰어봤잖아요, 10km를. 이렇게 해서 2시간이 좀 넘게 걸렸거든요. 근데 마라톤 선수들은 42km를 2시간 정도 뛴대요. 그 체감이 노원구에서 용인까지 차 타고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 사람도 뛰면 2시간밖에 안 타는 거예요. 와, 대박이다. 운동장 200바퀴 정도를, 보통 평균적인 운동장 한 200m 정도 되니까 둘레가 200바퀴를 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말이 돼? 체감이 됐다. 일단 그거 뛸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 네. 그래서 저도 뛰면서 저쪽에서 노들섬 쪽으로 지나서 오는데 분명히 회사가 보이거든요. 강북에서부터 거의 걸어왔어요. 근데
와, 그걸 어떻게 하지 싶었어. 아, 그랬으면은 오늘 런스도 괜찮지 않았을까. 운동 유산소 좀 자주 해놓을 걸. 이런. 헐. 재밌는 댓글이 있으면 읽어드릴게요. 지금 7시 20분? 7시 20분 여러분 퇴근을 했을 때인가요? 퇴근하기 전인가요? 일반적인 선에서 딱 반반이지 않아요? 17시 정도 하시잖아요. 네. 6시에 퇴근하는 경우를 많이 보긴 했어요. 이미 퇴근한 후 아닐까요? 오늘 콘서트 티켓 사셨대요. 축하합니다. 축하드려요. 같이 즐겨봅시다. 험류 헤어밴드 멋져. 와, 멋있어, 멋있어. 정규 맞죠? 아, 맞죠. 맞죠, 맞죠. 키니카이 귀 너무 잘 어울린다. 없는데? 그런 거 없었는데. 딱 걸렸네. 오시는 분 없나요? 콘서트 오시는 분. 오시는 분. 오시는 분. 오시는 분. 거수. 거수. 저희 이거 분위기 캐리너님 밥을 먹고 왔습니다. 맞아요. 피자 먹었어요. 피자. 저희 마지막 만찬. 마지막 만찬이야. 아니야, 괜찮아. 와우. 당신은 베를린입니다. 나에게 치명적인 독일 신호이기 때문이죠. 오. 야, 이건 참신한데. 야, 근데 이거는 이걸 랩이니까 펀치라인. 펀치라인이야. 저거. 진짜 이거 펀치라인. 이건 참신해. 그러면 뭐 저희끼리 뭐요? 요즘에 뭐 요즘에 뭐해요? 다들 요즘 뭐해요? 저희 진짜 콘서트 연습밖에 안 해서 그런데 맞아요. 이런 진짜 하루에 공 몇십 개를 저희 매일마다 콘서트 하고 있어요. 사실 맞아요. 연습을 매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라이브와 함께 중요하죠. 오늘 정말 본격적으로 했어요. 나 이거 뭐 말하려고 한지 알 것 같아. 하여튼 네, 되게 본격적으로 했어요. 아이돌 하고 싶은데 오디션 보기 부끄럽대요. 예,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는데. 오디션 부끄럽죠. 근데 저도 그랬어요. 사실 뭐 데뷔 때까지는 계속 부끄러워하긴 했었어요. 어쩔 줄 모르고 하다가 이겨내셔야 합니다. 지금은 뭐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이겨낼 수 있어요. 네. 저 진짜 나 처음에 준비할 때 진짜 부끄러웠는데. 저는 처음에 준비할 때 친구한테 야 나 뭐 불러야 되냐 이러죠. 너 맨날 부르는 그 있잖아 정류장 불러 얘가 돼지 무릎 바람 너. 아, 나는 근데 너무 공감되는 게 나는 댄스하고 처음 갔을 때 원장님이 갑자기 나 세워두더니 야 너 노래 부르고 이러신 거야. 내가 그때 부끄러워서 복도 사람 진짜 많았는데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한 10분 동안 있다가 그러고 그냥 갔지.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집 가서 아, 난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아니 사람 그렇게 많아서 부르는 건 좀 지금 나 그냥 그럴 것 같은데. 아 그래? 난 지금도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뭐 좀 어렵죠 사실. 진짜 안 지금.
심심하면 저희 스무고개 할래요? 네. 콘서트 스무고개 여러분 참여하실 분? 콘서트? 네. 콘서트로 뭐 스무고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 아, 뭐, 아, 안 된가? 뭐 애매한가? 아, 여러분들이 심심해할까봐 지금. 아니면은 하나의 주제를 아무거나 한번 던져주세요. 아, 그리고 뭘 생각하고 스무고개를 해보자고? 우리끼리? 어. 과일? 근데 스무고개 잘 어떻게 해줘? 어, 질문하면 돼요. 어, 네가 생각한 거에 맞춰볼게 그러면. 아, 맞나? 아, 과일 생각했어요. 아, 그런 거. 근데 과일이면 안 되지. 맞아, 왜? 어, 그럼 너무 폭이 아무거나 생각해. 아무거나. 어, 아, 그, 맞아. 그래, 아무거나 생각해봐, 그러면. 너 생각해봐, 한번. 아. 예술 너무 가능해. 생각하세요. 어. 생물입니까? 생물? 과연 생물이냐고. 살아있나요? 아니, 죽어있어. 아니, 살아. 이거 생명은 없다. 어. 아, 생명 아니야? 노인 거죠? 너. 형이랑 닮았어요? 아니. 이게 무슨 질문이야? 네, 맞습니다. 사물이다. 어. 예. 사물입니까? 이런 거 해야지. 먹는 거야? 네. 오, 오케이. 완전 좁혀졌어. 매워? 아니요. 나도 나한테 질문해야 돼. 나 이제 돈 모으는. 이렇게 한 네 번 더 모으는. 뭐, 난 모아분들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 가져와야겠다. 여러분들도 질문 던져봐요. 재료입니까? 재료? 재료일 수 있고 요리일 수 있잖아요. 사실 다 요리로. 아, 얘 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재료입니까? 어. 뭐 쓸 수야 있겠죠. 엥? 니. 야. 아, 나 유 보고 있는데. 유니. 어, 크기가 손 안에 들어가나요? 어떻게 잡냐에 따라 달라요. 길다란가? 뭐지? 어. 아, 그거 물어봐야겠다. 채소? 여기가 또 뭐. 아니. 그 좋아하잖아. 아니. 채소? 채소라고? 채소. 야, 그런 거 같아요. 좋은 질문이었어, 아니었어? 나 질문 좋은데. 채소고요? 그런 거 같아. 어떻게든 어떻게 잡냐에 따라 다르다고? 어떻게 잡냐에 따라 길다란 거 아니야? 초록색이야? 네. 녹색 채소. 대충 알 것 같긴 한데. 두 글자입니까? 아니요. 역시 오이 생각했네. 아니 뭐 두 글자인 채소잖아. 토마토 가지 이런 건 아니야. 우리 지금 정답을 네가 맞춰버렸는데 두 글자 아니겠어. 두 글자 아니니까 시금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렵다. 아스파라고 했어. 아니. 그래. 누가 아스파라고 했어? 우리 아버지 아스파라고스 좋아하네. 아스파라고스 좋아해. 진짜 최고예요. 죄송합니다. 그 아웃백 가면 잘 나오죠. 볼 때마다 좋지 않아요. 너무 하튼. 어. 세 글자야? 네. 어, 세 글자래요. 세 글자. 너무 좋았어요. 세 글자. 아니, 이 채소. 내 상식에서 채소야. 채소도 과일이지. 아니, 과일은 아닌데. 뭐지? 과일은 아닌데 채소. 식물이야. 토마토 아니야? 토마토 초록일 때도 있잖아. 세 글자. 세 글자. 에, 근데 그랬으면 빨간색이라고 얘기했겠죠. 초록색. 맞아, 있기 전에 초록색인가? 그렇게 얘기하면 세 글자. 세 글자의 초록색. 세 글자. 우리가 절대까지 생각하진 않았을 거야. 세 글자. 햄버거에 들어갑니까? 아니요. 토마토 아니고 양배추 양상추 아니야. 세 글자. 아이고 정말 못 맞추는구나. 그럼 빨리 뭐 근데 채소 맞나 네. 모르겠어 사실. 헷갈릴 수가 있어. 아니 토마토 아니에요. 근데 방금 거기서 애호박이 나오긴 했거든요.
어? 애호가? 응. 야, 나 먼저 질문해. 뭐지? 네. 땅에서 자라? 네. 아, 뭐 물명 이런 건 줄 알았어. 아, 저거 미역 자란 건가? 땅에서 자라. 땅에서 자라는 건 어? 실력이. 선인장? 선인장 알았어. 선인장? 선인장은 한 손에 못 찍자니까요. 양상추는 아니에요. 태현, 마담 없이 키울 수 있나요? 화분에? 아니요. 오케이. 알로에? 아니요. 뭐야, 뭐야, 얼마나 오랜만인 거야? 내가 봤을 때 20번 이미 지났어. 지났어? 아니, 4번 남았어. 아, 4번 남았어? 3글자? 어? 너 몇 번 남았다고 했지? 청경채라는 얘기가 나는데 아니, 본경 청경채가 뭔지 몰라요. 네, 맞아요. 그게 뭔데? 맞죠? 어? 어? 과일 아니야? 두리안은 완전 과일. 두리안은 노란색이잖아. 완전 과일이지. 아, 그럼. 빨리 힌트 주세요, 힌트. 최고. 마운드 너무 맞춘다. 아, 이거 너 뭐 얼마나 잘 못한 거야? 최초야. 이거밖에 없다? 최소 맞지. 한 번도 안 했어요, 갑자기 말해. 아니, 맞나? 어떤 게? 약간 근데 내가 보면 그런 거 같아. 채소인데 약간 채소 같지 않은 채소들 있잖아. 잠시만, 혹시 채소가 단가요? 그 채소가? 아, 저거 사람 아, 오! 저거 작은 질문이다. 오! 자라면서 색이 변하나요? 어, 수빈 씨 감사합니다. 수빈 씨 아니, 아니, 아닌 거 같아. 응? 그래요? 그래? 야, 어려운데? 아, 그러면은 열매가 아니라 이파리 같은 건가요? 이파리나 뿌리나 그런 거지 않을까? 열매는 깻잎, 깻잎 이런 거. 열매는 무조건 생기 변하잖아, 그치? 아, 채소 아닌 거 같아. 아, 뭐야? 아, 잠시만, 나 그렇게 해보고 있어. 맞출 의지가 뚝 떨어졌어. 아, 너무 궁금했는데 정말 듣자마자 맞추고 싶지가 않아. 자, 멤버들 모두 야,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계속 뭐냐 맞춘 게 지금 다 그게 의미가 없잖아. 아니요. 뭐, 자, 다음 차례 누구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주제? 아, 봉규 형 이미 건너뛰는 거야. 아, 그냥 알겠지만 일단 패스. 형, 아, 맞춰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거 지났잖아. 너가 얘기를 해줘. 그럼 정답이 뭐야? 말해봐. 응, 안 말해줄 거야. 어, 나도 우리 안 맞출 거야. 오, 안 맞춰. 야, 맞추죠. 어, 안 맞춰. 별로 안 궁금해. 식물계래요, 식물. 식물 맞대요, 식물. 왜 그래도 채소야? 전 안 먹는데요. 야, 우리 모르겠어. 하나 알려줘. 결정적인 힌트를 하나 줄게. 어, 해봐. 어, 그래요. 유명한 애니메이션의 캐릭터가 좋아해. 아, 아니, 이거 나 싱글싱글 보고 싶어. 나도 싱글빠이 아니야?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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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빠이 싱글싱글 보면 폭발하잖아. 유명한 캐릭터가 이걸 좋아한다. 맞춰줘. 시금치 아니야? 나 시금치 할 때 모르겠다. 채소를 빼고 생각해봐요. 아, 그리고 엄청 길고 있는 거 엄청 많아. 아, 설마! 와, 대나무. 대나무 생각해. 그게 어떻게 채소야? 잠시만! 야! 대나무야, 뭐 밥을 잡는다고 그런 거 있죠? 야, 누가 대나무를 어그라그라 시키진 않잖아. 팬더가 그렇게 먹어요. 사람이! 와. 아, 사람 입장에서 말해야 돼? 와, 와, you bad. 야, 스무고개, 이거 스무고개 절망편이네. 야, 팩트는 뭐? 너가 쿵쿵팬더 말하는 거 아니야? 쿵쿵팬더 미안해, 이게 국수 좋아해. 쿵쿵팬더 국수랑 만두 좋아해. 만두 좋아해. 걔 언제부터 그? 걔 만두 배관이 바뀌었냐? 걔 만두 100개 먹는 양. 이거부터 걔 밥가락 젓가락 만두 먹으려고 쫓지 마세요. 야, 너무 화나는 게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쿵쿵팬더를 제일 좋아했고 나 쿵쿵팬더 좋아. 심지어 얼마 전에도 세 편 다 몰아서 한 번에 또 봤고 한 20편을 봤거든 내가? 대나무를 한 번도 안 먹었어. 같이 나 만두 먹었지. 근데 거기 대나무 만두 맨날 이발에 강 놓고 으르르르 이러고 말하고 오케이! 만두 펼치면 만두 두두두두 나오고. 그럼 제가 한 번만 더 해볼게. 오케이. 아, 너 말고 딴 사람. 나 쿵쿵팬더 1 악당 좋아했어. 타이런. 내가 나 그거 보고 멋있어. 그거 준비했어. 아, 그래? 퓨마 그 씬 나 그 타이런 보였어. 타이런 보였어. 아, 근데 타이런 너무 멋있어. 나는 2편이 더 재밌었어. 2편 멋있어. 세 이거 공작하고. 아, 야, 이거 너무 멋있어. 이렇게 있어.
나는 안 봤어. 이거 보고 와. 세 번째가 안 봤죠. 팬더 가족인가? 팬더 가족 세 번째. 아니, 아빠의 마음. 아니 다 같이 통과. 쿵푸 팬더 대나무들고 싸우지 않아요? 아니야 맨주먹으로 싸우겠네. 오케이 언제부터 복서였어? 야 쿵푸잖아 쿵푸. 쿵푸가 대나무들고 싸우지 않잖아. 나 철저히 안 좋아하려면 쿵푸 팬더를 철저히 무시했어. 호랑이도 좋아했어. 티그리스 참 좋아. 나 사마귀 같은 애 좋아했어. 너 진짜 수고신이야? 야 이게 수고신 이게 뭔데? 이거 알아봐야 돼. 이거 알아봐야 돼. 우시의 승. 야 영웅기로 가라. 누가 할래요? 도대체 버스 버질 수 있나요? 저 버스맥 이렇게 돼요. 괜찮은데? 괜찮은데? 그래요? 뭐 할 사람 없으면 제가 한 번 더 낼까요? 아니야 내가 할게요. 이번에 정확해요? 믿고 해볼까요? 수빈이 형 뭐 할 거 있어요? 내가 할게요. 형 생각난 게 있어요? 어? 생각나는 거야 뭐 난 항상 낫지. 내가 할게요. 아 됐어요? 네 고수 누치 뭐야 아니 보디 아니요 아 두 번 썼어요. 망했네. 생물입니까? 네. 동물입니까? 네. 포유류입니까? 네. 오, 포유류가 뭔데? 포유. 알란. 아, 그럼, 아니 아니지. 우리 그럼 아니라고. 그럼 이거 하지 말자. 그럼 이거 이거 정떨 게임이야 이거. 우리 그럼 아, 새끼나 새끼 낳는 애들. 아 아니, 근데 제가 이거 컨셉이에요. 조금 모르는 척하는. 그럼 이거 하지 말자. 레카펜다. 아 아닙니다. 한국에서 기르셨습니까? 야, 야 범규야, 뭐냐? 고래가 조류야, 포유류야? 조류는 좀 아니잖아. 아, 조류라 그래요. 어류야 아니면은 포유류죠? 아니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아야, 나 지금 나 모르는 척 하는 거라니까. 한국에서 기를 수 있냐고? 헷갈리면 기를 수야 있지만 기르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안 기르려? 아, 저 사람이 기르진 않고 뭐 어딘가서 살고 있긴 하겠지. 네발루단입니까? 아니요. 오케이. 두 발로 다닙니까? 그러겠죠. 아 다리가 많을 수도 있죠. 아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럼 포유류가 아니지. 그러네요. 맞네. 포유류니까 그러네. 두 발로 다닌다. 내가 두 발로 다닐 때도 있고. 어? 뭐야? 내 발은 아니라면서요. 곰. 어떤 곰? 아니. 범규. 주머니가 있습니까? 캥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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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캥거루라고 물어봐. 왜 그렇게 물어봐? 근데 아니에요. 냉수입니까? 아니요. 뭔가 왜 이러지? 아, 나 배 아파서 그래. 사람보다 작은 건 휴닝카이랑 싸우면 휴닝카이가 이깁니까? 아, 야 좋다. 아, 근데 휴닝카이가 기준이면 너무 애매하게 하는. 나로 해줘 나. 범규 이길 거라 생각해요. 범규가 이길 거라 생각해요. 왜 그렇게 소동 비등비등한가? 무슨 소리야? 깨 센 거지. 개가 강한 녀석이지. 무슨 말이야? 사마귀 정도. 한 푸들 정도. 아니 사마귀가 포유류 아니야? 포유류에 두 발로 가고. 말 범경이 이길 수 있어. 어?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다니면 강하지? 두 발로 다니면 강하지? 하지만 아니에요. 기동적으로. 재밌네. 수영을 잘합니까? 수영을 잘하냐고요? 못할 것 같은데? 하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못할 것 같아요. 키우고 싶어요? 아 진짜 키우기 싫어요. 세 글자입니까? 아니요. 두 글자입니까? 네. 두 글자. 오케이. 그럼 네 글자입니까? 아니 두 글자야! 맞잖아. 아, 컨셉 잡고 트롤하네. 아니야 내 컨셉 아니야. 너무 싸도 빨리. 포유류에 두 글자에 두 발로 걸어다니다. 포유류 안 걸을 수도 있고 근데 발은 두 개긴 해. 네 발이 발이 두 개인데 두 발로 안 걸어. 에이 토끼는 그 띵띵이 발로 걸어요. 두 발에 띵띵. 귀엽다. 키우고 싶진 않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웬만해서 안 키울 것 같은데. 근데 다리가 두 개인데 팔도 두 개예요. 네, 팔 두 개예요. 아, 그럼 뛸 땐 네 개를 쓸 수도 있다는 거네. 그치? 상관없다. 걔네는 안 뛸 것 같은데. 뭐 일단 알겠습니다. 동물은 팔도 다리. 아! 나무늘보! 아니, 두 글자로 그러지 않았어? 아, 맞네. 두 글자. 아, 이거 안 하네. 절망편이네, 진짜. 절망편! 중국의 절망편. 야, 팬더. 나 아까 검했다고, 팬더? 네, 이 형이 역으로 팬더를 생각해. 지만 눈동자. 근데 팬더면 형이 지겠지. 팬더 걔네가 후레팬이 아니에요. 그 새찢어져.
아, 팬더도 사람. 팬더도 사람이지. 팬티싸. 범규, 범규보다 약한 거죠. 근데 아, 범규도 센 건가? 수영을 못해. 두 발이야. 두 글자고. 포유. 야, 그건 다 아는 사실이야. 나도 알아. 그래. 아는데 기억을 안 하잖아. 그게 되게 키우기 싫다 그랬어. 근데 키우기 싫어. 되게 이쁘게 생긴 애들은 아닐 거야. 막 수달 막 이런 애 아닌 게. 달? 두 글자, 두 글자. 달. 형! 공격 이런 거 아닌가? 공격. 걔는 약체구나. 너 옆에 생각했지? 나 말리잖아. 재밌는 형이야. 이런 사람 있어. 잡식입니까? 잡식이. 어? 잡식일 것 같은데 나 근데 걔가 뭐 먹는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 근데 잡식일 것 같아요. 되게 이렇게 냈다고? 아, 뭐지? 좀 되게 포유류는 동물 좀 네? 많지 않나? 약간 질문할 만한 게 많지 않아? 너무 특정하지 않아? 형 같으면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나한테 뭐 뭐지? 뭐 어디서 서식하냐? 어디서 서식합니까? 이런 거 하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럼 예 아니오로 대답해야 돼. 그럼 어디서 야 그거 말할 수 있냐? 다 알려줬어 그냥. 뭐 하늘 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산에 삽니까? 하늘을 어떻게 날아? 산에? 산에 사나? 산? 산? 아 자자자. 더운 데서 삽니까? 더운데? 아 야 더운 데서 살아? 이형 걔가 잘 몰라 얘한테. 더운데? 아 아까 한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면은 막 덥지도 막 춥지도 않잖아. 한국에서 볼 수 있다고 했나? 볼 수 있을 거예요. 아. 볼 수 있죠. 볼 수 있어요. 아 그럼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거야? 그래. 동물원? 휴마원에 있나? 아니 아니야. 휴마는 범용 찍기지. 걔가 진짜. 걔네가 두 발로 범용한테 찍었어. 여러분 힌트 좀 도와줘. 뭐 너무 근데 진짜 근접하지도 않아. 너 너무 먼 것만 얘기해. 어디에 살아요? 그거만 말해줘. 어디에 사냐고? 뭐 하나 도와줘. 아 뭐지? 사이즈를 얘기하면은 사이즈 강아지랑 사이즈 아, 골든 리트리버랑 사이즈가 똑같아요. 아 걔보다 훨씬 작을 거예요. 훨씬 작. 훨씬까지는 안 되는데 일단 작긴 해요. 골든 리트리버가? 근데 작은데 범경이랑 비둥비둥하다. 아니 범규가 이긴다니까. 나 비둥비둥한 적 없어. 근데 왜 나를 볼 때 고민했어. 너는 그냥 뭐 푸들 이 정도랑 싸워도 지지 않을까 싶어. 에이 박쥐? 박쥐? 박쥐! 맞아요. 어? 박쥐예요. 아 왜 이렇게 나를 못 맞추지? 야 저 사람 누구냐? 기프티콘 하나 보내줘. 최애 둥치? 야 최애 둥치? 야 맞춘 사람 많아. 최애 둥치 웅냥냥 웅냥냥님 정답입니다. 아, 박쥐를 어떻게 맞죠? 네 두 번 중에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야 그런데 박쥐를 어떻게 맞췄어요? 근데 진짜 뭐 하늘을 날 수 있습니까? 뭐 날개가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면 금방 나올 텐데 절대 안 물어본다. 아 그러네 하늘을 난 포유인. 그걸 생각 못했어. 저 걔네 걸어다녀? 난 조류만 생각했어. 걔네 걸을 수 있어? 아무튼 다리 두 개 있긴 하니까 걔네가 하루 종일 날지 않지 않을까? 그러네. 근데 그거 알아요? 과일박쥐는 연준형이랑 사이즈가 비슷할걸요. 과일박쥐가 엄청 큰 거야? 네. 그거 완전 커지면 찍다며. 과일박쥐? 네. 과일박쥐라고. 그 배트맨 실사야 진짜 사람만의 게 있고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서 날 찍었어. 이거 여러분 이런 박쥐 본 적 있나요? 진짜 사람만한 사이즈가 과일박쥐라고. 박쥐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게 연준형만 하는 거야? 이게 펼쳐질 때 연준형? 매달려 있는 게 연준형이랑 펼치면 더 크다고. 오 진짜 싫다. 난 박쥐는 무조건 이따만 줄 알았는데. 정말 이따 찾아봐야 돼. 아 박쥐. 그럼 걔는 뭐 먹어? 과일 먹어. 그럼 박쥐는 뭐 먹어? 박쥐는 보통 인섹트. 왜 갑자기? 야 너 재미 친구가. 역시 인섹트. 그런데. 평소에 영화하면서. 인섹트. 멋있는데? 인생 유시키고 있는 거 뭐야? 인섹트. 와 진짜 인섹트처럼 원수처럼. 여러분 그냥 곤충 아, 저희가 이제 안무를 쓰면 네. 가야 돼요. 멋있는데? 아 인섹트 너무 어이없네. 아니 뭐 재밌다 이거. 그러니까요. 나 좀 잘하는데 나중에 어? 리얼로 뭐 하면 되겠네. 와운드도 같이 맞추죠. 네, 하여튼 뭐 이제 또 저희 안무 레슨 하러 가야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뭐 간단하게 합주 타임 하고 마무리할까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응원하시는 부를 수 있으신가요?
액트보이. 액트보이를 한번 표현해. 액트보이. 아, 알아서. 이게 왜 액트보이지? 액트하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내가 할 제스처야, 나. 아, 아, 나 뭐하지? 아, 나 스포하고 싶은데. 어? 스포? 형은 뭐 했어요? 스포? 야, 스포? 동작 스포할래?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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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까? 오케이, 오케이. 나쁘지 않다. 어차피 모를 수도 있어.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모를 수 있지. 오케이. 아, 아니, 그래요? 야, 죄송합니다. 오케이. 아, 그거? 아, 안 된대. 야, 잠깐만. 뭐하지? 뭐 너무 말해봐. 어? 아니 답답하네. 말해 못해. 나 실수할까 봐. 밑에서 밑에 스펙 얘기를 못해. 밑에서 손짓으로 하죠. 어 잠깐만. 이게 뭐야? 아 아니야. 너무 노골적이니? 너무 노골적이니? 나 이거 할래. 이게 뭐야? 이거 나도 모르겠어. 잠깐만. 이게 뭐야? 나 이거 할래. 이게 뭐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알았어 나 알았어. 나도 뭔지 알 거야. 나도 모르겠다. 아니네. 아니야, 나 얘기 안 할게. 멈춘 동작으로 하자. 멈춘 동작. 이거 괜찮지 않아? 이거. 그냥 어느 순간에 딱 멈춘 동작. 오케이, 멈춘 동작. 뭐야? 네. 이거. 아아아어 괜찮은데? 이게 뭐야? 나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됐네. 오케이. 이거 어떻게 나도 모르겠어. 일단 너부터 해봐. 아, 다 같이 하는 거야? 그럼 그러면은. 와, 네. 뭐야? 뭐냐 잠깐만 뭐하려 그랬지? 그게 뭐야? 아나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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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오케이 오케이 하고 와서 이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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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거기서 멈춰 딱 거기서 멈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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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안 보여 오케이 자 가능해요? 너 이게 찾는 재미가 오케이 자 5, 6, 7, 8 이렇게 한다 오케이 정답은 콘서트에서 확인하세요. 네. 어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야 이제 모르겠다. 야, 이렇게 하면 진짜 모르겠다. 맞아 여러분들 이제 콘서트 얼마 안 남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콘서트에서 저희 웃는 얼굴로 만납시다. 네 그래요. 좋습니다. 웃는 얼굴로 만납시다. 한 그래도 두 달은 남았는데. 아니 세 달인가? 두 달?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콘서트. 맞아요. 여러분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오케이. 일요일에 아주 신나는 모습으로 만나자고요. 좋아요. 재밌을 겁니다. 저녁 맛있는 것들 드시고 네. 푹 쉬십시오, 여러분. 네. 우정도 꿀잠. 춤추러 갑니다. 안녕. 안녕.